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북한 병사에 의해서 무참하게 사살된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측에서 북한 영해 쪽에서 수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북한이 일체 북한 영해에 침범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수색 작업도 자기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살됐고 이 사살된 국민에 대해서 많은 비난 여론이 있고 그러자 즉각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하는 그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지문이 남한에 전달됐고 그래서 이 사건이 갑자기 북한과 남한의 대화 기류로 또 김정은의 스타일 변화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지금 북한 지역에 있을 또는 그 사체를 수색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돌연 북한에서 오늘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북에서 사살된 이 남한이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남측이 새로운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해서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여지는데 남측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을 하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북한 측, 즉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절대 광고할 수 없다. 이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서남 해상과 서부 해안 전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립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에 남측에 넘겨줄 뭐 절차 또 방법도 생각해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 측 수역을 침범하고 지금 있다. 25일부터 남한의 이 함정 또 그다음에 기타 선박 이런 것들이 숱하게 들어와서 지금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해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 이건 지금 일종의 북한의 경고, 위협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북한은 남측에 벌어진 사건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북남 사이의 신뢰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런 그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북측 쪽에 영해를 침범하지 마라. 침범할 경우에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수색을 한다면 수색 범위 안에 저 북한 영해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수색을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이런 통신의 보도는 북한 쪽에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시신 수색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통신문이라고 통지문이라고 해서 남한에 알려줬던 이 내용들이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자기도 그 우리 북한 병사에 의해서 남한 공무원이 사살되는 걸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김정은이가 사과를 한 상황이면 북한은 전적으로 여기에 협조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 사건과 별개로 남한 쪽에서 수색하는 것은 가하나 북한 영해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잘못하면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해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은이가 한 이 사과 또는 미안하다 하는 말이 진정성일까? 또 그게 진실로 그렇게 한 말일까? 김정은이가 진짜로 그렇게 한 말일까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응당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 또는 수색을 할 때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하겠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체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영해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북한의 김정은과
김정은이가 한 사과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모순이 되는 상황이다. 이게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동기문을 보냈다는 것도 이게 의심이 간다.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동기문 자체에 있는 용어들이 아주 수상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남쪽에 영해를 써야 되는데 영해로 썼다든지, 노동당을 보통 북한에는 노동당으로 쓰는데 노동당으로 쓴다든지, 그 미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그 통기문은 미타로 써 있다가 다시 M자로 바꾼 것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뭐 인원을 썼다든지, 또는 혈헌, 그런 혈헌은 핏자국 이렇게 쓰는데 혈헌을 쓴 거 있다. 그리고 신고, 병마 위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이런데 이 신고도 고생이라고 막 쓰는데 북한에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한자어를 쓰지 않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한자어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상하다. 북한에서 탈북한 차관급의 인사, 지금 북한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인사가 이건 북한에서 쓴 통지문으로 보기 힘들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설을 몰랐다. 김정은이가 북한 병사에서 남한 국민이 사살되는 걸 몰랐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사살됐을 것이다. 6시간 동안 북한 병사가 기다렸다가 누구로부터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살했다고 하는데, 그 통지문에는 대위급인 정장급이 했다. 말이 안 된다.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의 사살은 김정은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 자, 그런 걸 보고 지금 이게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북한 쪽에서 나온 탈북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정호라고 합니다. 차관급. 지금 미국에 있는데 북한 김씨 일가의 비자금과 외화 조달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통지문도 좀 의심스럽고, 또 이 통지문을 우리 쪽에서 고쳐 적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 24일 날 온 통지문을, 25일 날 통지문을 올렸다가 다시 26일 날에 청와대 그 게시판에 올린 통지문을 보면 완전히 처음에 올렸던 글과는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북한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올렸던 처음에 알려졌던 통지문이 그 용어가 북한식이 아니고 남한식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북한식으로 바꿨다면 통지문을 누가 고쳤다? 그럼 처음부터 그 통지문이 남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 통지문을 박지원이가 갖고 온 것도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정치 구단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동안 공작 정치의 아주 대가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박지원이가 느닷없이 통지문을 들고 와서 청와대에 들고 왔다. 그것도 수상한 데다가 그 통지문을 처음에 받은 거와 그 다음에 올렸던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통지문을 보면 용어가 대부분 북한식으로 고쳐져 있다. 처음에는 한국식으로 돼 있다가,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그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하고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당장 북한 영해 쪽으로 남한의 숱한 선박과 함정이 올라오는 것을 절대 금한다.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했단 말이 지금 거짓말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그 통지문 자체가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크리스토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번 통지문은 세계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조치와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통지문을 만들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통지문을 통해서 남한 사회에 벌써 갈등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다가 갑자기 여권에서는 야, 통지문이 왔으니까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큰 양보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봐서 지금 북한에서 이 통지문 내용과 실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김정은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북한 당국은 북한 해역에서 수색을 하지 마라,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무참하게 시신을 불태워놓고 다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협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과 말이 교묘하게 달라지고 있는 북한, 여기에 분열하고 있는 남한, 갈등하고 있는 우리 남한의 내부들,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지금 이 책임을
자기들이 아니다 하고 지금 떠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지금 북한 김정은과 그 세력들의 도발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당국이 더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군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지키만 봤다.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기회,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도 구하라는 지시도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도 응분의 조치에 대한 보복 또는 대책 이런 것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이틀 동안 시한에 지나고 난 뒤에 아주 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난 뒤에 갑자기 유감이다 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인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이걸 이용하듯이 북한은 김정은의 통지문 따로 지금 수색에 협조 안 하겠다는 따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한만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